안녕하십니까. 스바 챙겨도 챙일보 문제 156회 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관세음보살님과 그 권속들이 자리에 앉자 오시느라 수고하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정근과 또 앞으로의 업장을 멸하겠다는 멸업장 진안, 또 관세음보살님 찬탄의 탄백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20페이지 쌓여있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이루리라 하는 참회개송과 모든 공덕 일체두루 해서 모든 중생 극락국토에 왕생하리라 하는 회향개송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참회하는 참회개송이지요. 혼멸사생육도법계 유정다급생내 최협장아금참휘기술에 혼재재장실소재세세상행 보살도 혼하혼나니사생육 또 온법계의 중생들이 타급생에 내려오며 쌓여진 모든 죄업 저희 이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참회하옵나니 쌓여 있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 하고 세세생생 항상 하여 보살도를 행하겠나이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므로 물질에 속하지 않고요. 또한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에도 속하지를 않죠. 마음은 어디에도 속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해탈이요. 마음이 행복에도 불행에도 물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해탈인 것이지요. 우리는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요.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우리가 짊어진 부모, 형제, 또 가족의 짐, 또 직장과 친구의 짐, 또 사랑과 고난과 질병과 슬픔의 짐들이 오히려 우리네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요. 다음은 모든 공덕을 회향하겠다는 회향개송인데요. 헌니차 공덕 보급어일제아 등여중생 당생 흥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물도 은하호니 공덕일제에 도로하여 나와 함께 모든 중생 극락국토 왕생 하며 아미타불 만나 뵙고 모두 성불 이루게 했나이다. 미타 정토 삼부경에는요, 유심정토라 오직 마음이 정토이고 자성이 미타라, 자성 본성이 바로 아미타라고 했으니 아미타불을 만나 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성의 본성을 찾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부분들 아미타불을 만난다 또는 친견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고 또 친견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적지는 않죠. 역시 극락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 도량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뭐 극락이 있어서 내세의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요, 정말 뭐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육조현능이 대중에게 여기 물건이 하나 있는데 머리도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자도 없으며 또한 등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자 하택 시내가 부처의 본원이며 신의 불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내가 이미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 무명무자라라고 했거늘 편견을 가지고 본원이니 불성이니 대답을 하는구나. 그것은 바로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그러한 무리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자성이 자칫 지식에 의한 그러한 이해로 떨어진다면 하나의 사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니 선의 특징은 바로 교회벌전 또 불륜문자라라고 했죠. 이름이 없는 것에 이름을 지으면 시비가 생기고요. 이치가 없는 것에 이치를 만들면 그로 인해서 쟁론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도리를 바로 아시고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기도 천일본 문제 156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